네, 이게 명실상부한 이게 새해 첫 녹화가 되겠습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00의 그 그렇죠? 왕중왕전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게 다 12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네, 이제 새해에 대해서 처음 봤는데 네.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저희가 실제로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기는 한 네. 게 오늘이 지금 촬영 날이 1월 8일이거든요. 예. 저희가 그 왕중왕전 이후로 선생님 못 뵀으니까 20일 만에 뵌 거예요, 예, 거의 그렇죠. 20일 만에. 저희가 뭐 촬영을 할때 웬만큼 그 텀이 길어도 20일 떨어지는 20일들은 경우는 없죠, 거의 거의 없는. 없거든요. 저희 그때 11월 달에 다 같이 장기 휴가 갔다 왔을 때도 예. 그래봐야 2주였어요. 2주였어요. 네, 14일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20일을 안 봤네요.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 20일 동안 저희가 내내 논건 아니고요. 뭐그 중간에 이제 촬영 일정이 계속 예, 있어서 뭐. 저는 뭐 새해 되자마자 어텀도 찍고 저도 베이스타임도 뭐. 찍고 뭐다 찍었었는데 썬텀도 선생님도 찍고 썬텀 해가지고 찍고 하셨는데 뭔가 저희 둘이 만나는 기타음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1월 8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새해 처음으로 만나게 됐네요. 네, 하여튼 선생님이 이번에 2000회 특집 때 기타 10,000회까지 가겠다 예. 공약을 딱 거셨는데 제가 선생님이 10,000회까지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몇살 차이 나죠? 진우 씨랑 저랑? 저희가 17살 차이 납니다. 17살. 17살 차이 나면 내가 30살이라 그러면 네. 13살.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30살이라 그러면 13살. 네, 그렇죠. 근데 한 내가 70인데 제가 53이죠, 그럼. 쉰셋 그러면은 별로 차이 안 나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늙을수록 차이가 안 네, 나. 늙을수록 비슷해지지 예, 않겠나 그렇죠. 예, 싶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기, 건우까지 다 그렇죠. 비슷한 집단으로 싸잡아갖고 가져갈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이야, 뭐, 조금 차이가 나 보이지만, 진짜 나중에 우리가 뭐, 선생님 70, 53까지 안 가더라도, 대충 한 10년만 더 있어도, 네. 별로 차이 안 나다. 네. 시크릿하고 다. 그쵸. 예. 저, 뭐, 그렇게만 돼도 정말 얼마 차이가 안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올해 또, 올해 기타 할당량이 저희가 또 한 300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만큼 또 저희가, 선생님의 회차를 또 쭉쭉 늘리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음이 한 번도 안 쉬죠? 기타음이, 그러니까, 아, 52, 썬탐은 회차가 따로 가고, 52만, 베탐은, 52번 쉬네요, 그쵸. 1년에. 베탐은 우리랑 같이 회차가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그러니까 300개 하는 거죠. 300번 정도 올라가게 되죠, 회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10년에 3,000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정도. 25. 자, 보자. 25년이면은 제가 60.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77, 예. 전 환갑. 딱 이때가 되면은 그때 우리가 되면 딱 뭐, 그때 그냥 같이 늙어가는 할수 추세가 있습니다. 되네. 예. 그때 딱 10,000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아, 충분히 금방이야. 가능합니다. 네네네. 금방이면 안 되죠. 금방이면 인생을 걸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오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77대는 선생님의 그 우리 7땡 축하 기념으로 네. 버즈 만회와 같이 보내드릴 수 있길 기어타임즈 만회와 같이 보내드릴 수 있길 기원하면서 2018년 첫 기탐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세계 300대 한정 반 깁슨 커스텀 샵 레스폴 커스텀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깁슨 커스텀 샵 모델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작년에는 깁슨이 좀 뜸했죠. 특히 하이엔드 고가 라인은 정말 뜸했는데 올해는 사장님이 모아두었던 물량을 다 풀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격. 300대 한정인데 왔어요? 예, 네, 근데 아. 잘 오잖아요. 우리 뭐 50대 한정도 오고 뭐 30대 예. 한정도 그러는데 뭐 기타 뭐 611만 원이야. 예. 네. 가격 611만 원, 할인 적용한 게 488만 원이고요. 아, 이거 메이드 인 싸다. USA. 예, 그렇죠. 네. 전장 100cm, 두께 50mm, 12플랫 뒷둘레 81mm. 뭐 다르게 사이즈가 무식하게 커요. 나왔네. 예, 좀 네. 깜짝 놀랐어. 탑은 투피스 메이플 탑이고요. 바디에 솔리드 마호가니, 4개 마호가니, 지판을 리치라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버 키드니 머신 헤드에 42.8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코리안 미디움 C쉐입 너트입니다. 아유, 이게 못 미디움 들겠어요, 점보 근데. 22프렛에 24.75인치 깁슨 특유의 629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490R, 498T 픽업에 2볼륨 2톤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만회쯤 하면 이거 들어주는 사람 따로 있어야 옆에 되겠다. 따로 비비킹 되겠는데요? 갖고 와야겠네. 그래야 되겠네요, 못 정말. 들겠어요. 이거 지금 네. 무게가 써놨어요. 무게를 네. 써놨는데 저 4.08인데 더 나갈 것 저는 같은데. 4.11 썼습니다. 아, 그래도 30g 차이 정도밖에 네. 안 나네요. 야, 이게 한번 올려볼게요. 네, 몇 킬로일까요? 어휴.
4가 넘을 것 같기는 한데 4.33이요. 야, 새해 첫 기어부터 싸다구를 두드려 맞은 느낌입니다. 4.33. 야, 너무한데요. 야, 4.33kg. 네, 아, 깁슨 참 무거워요. 점점 네. 무겁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클레임을 잘 안 거니까 네. 뭐라고 불만을 표시를 안 하니까 또 은근슬쩍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무겁습니다. 날카로운 들어서 이거 하드쉴에다 넣고 이렇게 들고 가면 못 들고 아, 이건 안 되죠. 아 이거 기, 아 이거 아.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밴드 클린톤인데 기름이 새해부터 그냥 네 기름이 명절 음식 같은 느낌에 이거 깁슨 팻이다 팻. 잘. 정말 풍성하고 기름지네. 마샬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오, 강력하네요. 네, 커스텀샵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운드. 기대하는 그 사운드. 뭐가 많은. 네. 많고 진득한? 풍성하고 진득하고 네. 기름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 좋다. 이것도 이거. 좀 락킹한 사운드에다가 묻혀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뚝뚝 떨어지는 네. 깁슨 커스텀샵 특유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야, 훌륭하네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막 이 뭐 미들이 많다, 뭐 기름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름이 떨어질 거면 이 정도는 떨어져라.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을 만한 풍성한 사운드의 끝판왕 깁슨 커스텀샵이었습니다. 아 진짜 풍성해.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우리 스트랜드버그의 얼마 전에 헤드리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주었던 네 보덴 프로그 6 모델이었습니다. 1996회였고요. 이때 또 윈스턴 처칠님이 굉장히 장문에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화성 비화성도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런 스트린드버그 같은 경우 바디 자체 울림이 크지는 않으나 비화성도가 거의 없고 피치는 미디로 찍은 것만큼 안정적이고 바디 목재의 밀도가 일정하고 만듦새가 정교하여 배음이 많지는 않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좋은 소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호 샘플레이에서 볼 수 있듯이 병호 샘플레이와 어울리는 울림 많고 부정확한 빈티지 악기와는 정반대의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듣기 싫어하는 거야 뭐야? 그런데 뭐야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런 그러니까 울림이 많다라는 건 이제 그 피치 흔들림에서 또 오게 되는 그 풍성한 배음들도 예, 분명히 작용을 하는데 이건 너무 깨끗한 거죠. 우리가 예. 미디로 찍은 게 되게 예. 비인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기타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그 가치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른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스턴 저질님의 한줄평 이거예요. 장점은 적으나 단점이 아예 없는 무결점 기타. 뭐 이거 굉장히 네, 동의할 만한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게 또 어떤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또 약간 뭐 또, 그게 또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가서 네. 한줄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결점 기타.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단점을 아예 없애버린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선생님부터 바로 2017 레스폴 커스텀샵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줄평 그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해니까 네. 조금 먹잖아요. 네네. 조금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는 많이 드시고 많이 운동하시죠. 네, 많이 먹고 그래야만 먹는 이거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돼지가 되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뭐 역시나 뭐 굉장히 많아요. 하이도 많고 아이. 미들도 많고 로우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은 그런 풍성함을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로 딱 정리를 해놓은 그런 사운드가 바로 이 딥슨 커스텀샵의 사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의 상징 딥슨 레스폴 한가위 에디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네. 네, 레스폴 사운드 같이 보셨고요. 저도 말고 들도 말고 깊은 레스폴만 같다. 네, 그렇죠. 네. 명절 같은 기타 점수 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거 아주 칠판 바꿔서 아주 재밌습니다. 네, 새 칠판. 곧 더러워지겠죠, 또? 그렇겠죠. 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소주된 냉면? 냉면? 8점요? 8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성비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히 개인의 취향인 점수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이 외관이 조금 더 좀 캐주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후하죠? 네, 뭐 중후하고 무겁고 네, 그렇죠. 제 느낌에서 너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지문 찍힐까봐 무섭고 막 이런 데 콕 찍힐까봐 무섭고 해갖고 그렇죠. 좀 다루기가 그런데 소갈비찜 같은 그런 거죠. 네, 괜히 오래 삶을까봐 무섭고 네, 막 뭐 또 덜 삶을까봐 무섭고 네, 그렇죠. 아, 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야, 나 이거 무서워 이거. 쇠로 된 거 이거. 그렇죠. 뭐 어디 끌킬까 봐. 예, 뭐. 예. 자, 전세계 300단전방 깁슨 커스텀샵 2017 레스폴 커스텀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팬더 커스텀샵입니다. 깁슨 팬더가 연이어서 커스텀샵을 출시하는 진기한 또 우리 오늘 라인업을 보고 계신데요. 타임머신 1951 텔레캐스터 헤비렐릭인데 이게 또 선생님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팬더 커스텀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